대체 무슨 컨셉을 잡고 오신 거예요? 참으로 좋은 날이지요. 하하하. 관악맨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린데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포스트 오피서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드너즈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교미네이터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주호민 작가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가지고 사실손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다스스톤 한판 하겠습니다. 신투부의 미래와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맨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상식 리뷰? 그걸 굳이 뭐 리뷰를 해. 호민이 형 오면 얘기할게요. 별로 할 얘기도 없지만 시상식 때 왜 맹구 목소리 했냐고요? 아, 나 원래 그런데 공식 석상에서 그 힘있게 말하는 건데요? 제 스타일인데 왜 이렇게 떨림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그 대본이에요. 대본 써준 거 그냥 읽은 거야. 왜 이렇게 떨림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원래 이런데. 침모닝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투는 그렇게 써 하라고 써있진 않았어요. 떨리는 것도 거기서 정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들이다 보니까 떨리는 기믹. 아니 물론 긴장은 했죠. 긴장 안 할 순 없지. 근데 긴장은 했는데 막 엄청 막 떨고 이런 건 아니고 그 됐나? 떨고 그런 건 아니고 리허설을 못 했어요. 무대에서 그 막 되게 바쁘고 사람들 많고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막 아마 들어갈 때 막 이렇게 했을 거야. 어디로 내가 서야 될지 모르는 거야. 여기 가운데로 가서 시상하는 건지 저 끝으로 가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긴장을 한 거고. 8일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나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갔으니까 돌발 상황들이 있단 말이야. 프롬프트를 올려주는데 안 올려준다거나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야. 무슨 뭐 명령어 내린 것 같지. 준비되셨나요? 그런 게 이제 평소보다 좀 더 긴장을 했으니까 이제 막 뭐라고 해야지? 자연스럽게 대처가 안 된 거지. 운어풍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작가님 오시면 그분은 항상 하실 뭐 그런 거 하실 말씀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분 오시면 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말해봤자 뭐 한 번 더 하잖아 결국. 응원하고 있을게요. 거기 뭐 현장 분위기라든지 비밀이고요. 뭐 어떻게 갖고 뭐 그런 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영 0521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사인도 받고 출세하시고 참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야 2턴에 요금만 나고 넘어가는 거 너무 좋죠. 기아 한팔사 마를 때마다 조마조마 하는데 어떤 심정을 보셨어요? 그때는 이제 시상이 끝나고 내려오느라 그거를 제대로 못 들었어요. 시상 끝나고 막 옆으로 무대 뒤로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제대로 박았네. 야 이걸 사냐? 응? 나 먹이려고 그냥. 신종플루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고 싶은 게 있나요? 없죠. 붙여주는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하나 더 사? 아니면 지금 이걸 사놔? 다리를 쟁여놔? 이 정도는 사놓게.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빨리. 9. 이대로 계속 가시죠. 꽈방이가 초반에 좋죠. 66이잖아 사실상. 어제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1 5 8 이것까지 팔아야 되네. 그러면 이거 두 개 사고 얼리고 다음에 이거 업그레이드? 생각해보니까 얼릴 필요가 없었네. 다음은 7코, 8콘데 하나 팔면서 이거를 키워서 가져간다? 얘가 있으니까? 한번 괜찮죠? 업그레이드 다음에 안 하고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대로 계속 가시죠. 세졌어. 제대로 들어갔죠. 늑대한테 잘 들어갔죠. 소질이 있으시군요. 버프도 되면서 한다.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빛이 희미해져도 우린 싸운다. 근데 맞아? 근데 이게 너무 약한데 필드가 별로. 보승고도 아니고. 와, 진짜 잘 들어갔다. 와, 잘 들어갔다. 와. 진짜 잘 싸웠다. 악마 복까지?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2019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마조씨 방송으로 항상 저의 출퇴근길 즐겁게 해주셔서 너무 와. 고맙습니다. 만족한 거. 아, 유부초밥 님 고맙습니다. 이거 페어 팔아? 이거 페어긴 한데 어떤 페어를 팔까? 페어 유지한다고? 굳이? 이거 어차피 세니까 페어 두 개를 유지할게. 빛이 희미해져도 우린 싸운다. 와, 천보도 못 갔어. 이거를 아까 그 페어 생각 안 하고 했으면은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이건 일단 사놔. 괜찮잖아. 뭐 어차피 한 자리 필요하니까 이거 사. 맞죠? 아니면 이거? 아, 이거죠. 마 베르쿠트 1312님 천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컴퓨터가 가능합니다. 만족한 고객 또 생겼군. 열려? 열리자. 이것만 사고 넘어갈게요. 저 8200 사고 넘어가면 도찐개찐인데 그쵸? 도찐개찐이죠? 이걸 왜 앞에다 놨지? 와,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얘 키워? 9거든? 키워봐. 좋아. 넘어가 버렸네. 임두를 키웠어야 된다. 근데 임두가 아니더라도 페어를 찾으면 되는 건데 페어가 안 나왔어. 그죠? 이거는 다 서치하는 게 맞지. 765439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는 이제 이기기 힘들죠. 시간이 너무 많이 됐죠. 어서오세요.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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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감사합니다. 일로 와서 이거 좀 배우세요. 전장 부르스만.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나왔다. 어? 다들 하셔도 돼요? 그럼요. 자격증 땄어요? 자격증... 이게 왜 필요합니까? 제가 48,200. 그렇죠. 자격증 있는 거죠. 와, 이게 그 다제쇼예요? 재밌어요? 처음 봐나 이렇게 하는 거. 감동이죠. 응. 이게 그 환상의 다제쇼구나. 처음 봐 이런 거. 어?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와. 지원군 요청 완료. 기계 로봇 사가지고 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어때요? 멋있어요? 예. 따로따로 할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로따로. 어, 서준. 아, 맞다, 맞다. 따로따로. 따로따로? 아, 잘 됐다, 잘 됐다. 아, 좋다, 이거. 좋다. 와, 아, 좋았다.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단일. 와. 제가 얘만 한 세 번 만났을 때 근데 이거 안 섞었네. 795439님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거 하나 사놓게. 사놓지 않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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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가 아이가 도발이 이게 좀 버티니까 이 정도로 보낼까요? 아니다 이게 두 번 때리니까 얘가 나올 때 됐겠다. 근데 얘를 키울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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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1 하나 팔면서 살면 다 되거든요. 독이나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얘를 한동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괜히 찾다가 그냥 이게 약해지는 것보다 지금쯤에서 어차피 기계로 갈 텐데 얘를 하나 키워놓으면은 괜찮아요. 좋았다.
안 좋아. 길이 안 나왔어. 처음부터 제대로 갔어. 왼쪽? 이겼다. 근데 둘이 더 맞죠? 어차피 죽었네? 지금 혼자서 다 죽이고 있어요. 저도 좀 못 들어갔어. 음요 AEMI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다 침착맨한테 다 뒤지고 있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쓸 거예요.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랗지. 하, 내 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하게 막았다고. 근데 이게 제일 셌어요. 제일 약한 거 팔아야지. 68보다 이 33 지도자는 이게 낫지.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아, 독 끼게 나왔네. 끼게 로봇.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이거 좋아. 10이거든요? 다음에 사야 되는데 이것만 살까? 예. 아깝다. 어렵네요 다리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지요. 가까이 와서 들어가. 아, 안 됐다. 오, 뱀이군. 와, 히트로와. 이렇게 이겨? 칭따오 홀로로로로로로 내 쥐새끼들 쥐새끼들한테 홀로로로로로로로 동맹 먹고 고구이 불러 홀로로로로로 뭐야 나 안 올렸어요? 미쳐. 아 나 얘 때문에 사기 싫은데? 어? 얘 때문에 사기 싫은데? 왜요? 근데 전함이니까 크겠죠? 할래. 에이, 기회 같아. 전투 염성? 자기한테 드민이 변하긴. 전함.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자, 이거 예. 기계에 붙였기 때문에 팔기 싫어요. 다 팔기 싫어요. 그렇죠? 예, 예. 그냥 이거 그냥 예. 하나만 씁니다. 예. 전함으로 커지고. 쏙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그렇지. 야, 이 환상의 똥꼬 똥꼬가 아니고 다리 쪽이구나. 예, 좋다. 잠재체? 예. 형매 먹고 마블 홀로로로로로. 얘 죽이고 나서 이겼다. 이겼다고요? 맞아요? 확실해? 이게 안 보여요? 이긴 거 같아요? 네. 확실해? 네. 확실해? 질 수가 없잖아. 완전 확실해졌지. 컴퓨터 계산이네. 형맹 먹고 호랄랄랄랄랄. 전함에다가 예. 아, 이거 합쳐버리고 싶은데 얘를 팔까? 어차피 얘 나오니까 저거 찾아봐요. 스승 기계 스승 찾으면 되잖아. 아니야, 페어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고 했어. 나오면 좋은 거라 그랬어. 어, 알. 철면 수신님이 그랬어. 알죠. 아, 알죠.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슬슬 그걸 해야 돼요. 이거 팔죠? 예. 그 아이사. 방어 시스템 과거. 개왔네. 아이만 쏙쏙 피해가는 거 봐. 대박이야. 팽맹 폭맹 먹고 불바르 쇼 안 하냐고? 불바르는 방어력이 너무 낮아가지고. 아, 미사일쏘고 침착 왜 이렇게 키웠어? 둘 다? 이거 도가 없으면 힘들겠다 얘는. 미사일 쏘가지고 침착으로 빠질 때는 폭맹 먹고 뭘 부르는데? 좋아, 미사일 잡았어. 좋아. 하지만 하지만 너무 강해. 독을 독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이게 다 큰 거야. 조금밖에 더. 이제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와, 좋다. 좋다. 이거 두 개 버리고, 그죠? 예. 알 내고. 예. 기계 세부로 버릴까? 세부 버려도 될 것 같아. 세부 아니면 저 13, 13. 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거짓말이야, 그건. 작은 하수인은 승패를 결정지을 수가 없어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아! 폭맹 먹고 이겼어. 하는 게 이기는 거야.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어? 저 사세요. 누구야? 아니요. 쟤요. 예? 아니요. 맨 앞에 있는 애. 코발트. 나 얘를 키우고 싶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사요. 네. 네? 국밥맴도 사야죠 이제. 얼리고. 다음이 다음 있을까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1위하고 붙어요 지금. 얘를 팔아요. 이제. 걔도 팔고 저기 쟤도 팔아요. 저기 얘를 깔 거예요. 네. 광어 시스템 광어. 꽃철 로봇. 아니, 파광 로봇도 이제 팔아도 되지 않나요? 국밥맨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점점 안 되죠. 아, 다음이 없을 것 같아서. 쫄보 같이. 어차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언제부터 전장을 이렇게 쫄보 같이 했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잘 들어갔다. 지금 천보야, 아주 좋아요. 천보야. 좋았어. 지금 이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잘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 너무 잡았어. 야, 거기서 건물 잡았다는 거는 필요 없어. 예. 와, 아, 못 끌었어. 너무 환상적으로 싸웠어요. 형맨 먹고 먹을래 몰라. 어차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양기시원님 5개월부터 감사합니다. 아, 아까 국밥맨이 있었으면 다 잡았잖아. 아, 제가 아까 하나 냈으면은 그거 됐어요. 그게 안 됐어. 그거 뭐죠? 개 같은 거. 어? 그래요. 뭘 그래요? 뭔지도 모르면서. 아니 그거를 못 냈다니까. 뭐예요? 개 같은 거 못 냈잖아 아까. 네? 하나 못 냈어. 아까 하나 못 낸 거. 그거 아니었으면 피가 아껴졌지. 그러니까 걔 허수아비 골레. 허수아비 골레면서 이겼지. 이기면서 피가 아껴졌지. 간달프 더 블랙님 참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소리 좀 들렸다. 자격증이 저, 2급 자격증 받자. 선생님 근데 우리 저기 그거 안 합니까? 리허설 안 합니까? 이 큰 행사를. 그 일찍 왔나요? 지금 일찍 온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등원 시키자마자 왔는데. 11시까지 온대요. 아 오늘 좀 등원이 늦었어. 근데 전화 안 해요. 예? 왜 전화 안 해요? 늦는다고. 전화했는데. 안 했나? 유튜브가 장난입니까? 지금 방송을 장난이에요? 아니 전장하고 계셔서 못했어요. 뭔 소리예요? 제가 11시 반인가 시작했는데 11시까지 반까지 기다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 11시 반에 오지 않았어요? 저 근데 그 저는 그걸 외웠어요. 제 스크립트를 외워서 왔어요. 전장을 11시 넘어서 시작했는데 전장에서 전화를 못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복을 불러. 아 갑자기 어제 생각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좀 리허설을 좀 해야 되니까 좀 끄고요. 끄기 전에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어저께 에피소드 그거나 좀 풀고 가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가면은 뭘 용서해? 저 뭐 잘못을 용서를 받지. 마이크 켜져 있어요, 근데 이쪽도 이쪽도? 이쪽 안 켜졌어요. 제 목소리가 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기드너즈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사실 사내연애는 금지고. 어제 사실 시상을 못할 뻔했어요. 시상해야 되는데 침착맨이 사라졌어.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맡겨놨. 다른 분이 받더라고. 전화기 맡겨놨어. 시상을 지금 당장 올라가야 되는데 담배 피러 갔더라고. 그 흡연 사실은 좀 그 좀 발표를 좀 안 해. 아 그래요? 안 될까? 그럼 저도 깝니다. 다 까요? 뭘까요? 대본부터 다 깝니다. 대본 에피소드부터. 대본 에피소드 다 까요. 상관없어. 아니 저희가
주펄님 어제 아마도 유재성님한테 사과하셨죠.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어제 엊그제죠? 전날 네. 대본을 받았어요. 네. 시상식 대본. 그런데 갑자기 이 아저씨가 카톡을 보낸 거예요. 엄청 시무룩해져가지고 뭐지? 이 아저씨 왜 또 뭐 무슨 일 있나 했는데 대본 봤어? 이러더라고요. 물론 카톡으로는 이제 억양이 없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맞아요? 그렇게 아니. 썼어요? 대본 봤어? 대본 봤어? 그래요? 응, 이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대본을 보니까 대본을 써주셨어요 작가님이.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이게 뭐 백예린 씨 노래 이렇게 맞춰서 나오면서 여러분들 이게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뭐 저희가 뭐 이런 뭐 프로그램 했습니다. 뭐 떨립니다. 하면서 뭐 M자 탈모가 심한데 형하고 같이 다녀서 파괴됐다. 모근이 파괴됐다. 그거는 네 유전자 탓이다. 그래서 네 유전자 탓이다. 이게 대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장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침울룩해져가지고 그 좀 이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제 카페에도 올라왔다시피 외국 시상식 되게 위트 있는 것들을 막 봐가지고 막 올려놓은 거야. 이거 막 흥분 상태였어. 엄청 위트 있게 하려고. 스탠드업 코미디 하려고 거기서. 엄청 시상식에서 뭐 주인공이 되고 싶었는지. 주인공이 아니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대본을 딱 보내주니까 시무룩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제 기준에서 너무 후졌어요. 후졌다고 말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그 대본 작성에 자치권을 안 줘서 자치권을 안 줬어. 그래서 시무룩한 거였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나도 작가니까. 그래가지고 시무룩해졌어. 그래가지고 작가님한테 어필 못하니까 내가 전화해서 작가님 아니야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침착맨이 먼저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게 하더라고. 아 그러면 나한테 안 물어보고 네? 바로 말하면 되지.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바로 작가님한테 말하면 되지. 나한테 대본 봤어.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끼리 합의를 한 다음에 이것이 후지다는 합의를 하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또 원색적으로 후지다 그래요. 아무튼 아니 후진 건 후진 거지. 그래가지고 대머리 부분은 좀 약간 그 좀 뇌절기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빼고. 아니 거기에 탈모 얘기를 왜 넣냐고요. 빼고 네. 갔는데 이제 리허설을 도착했는데 할 시간이 없었어요. 막 너무 바쁘고 그래서 네. 2부부터 이제 시상을 하는데 이제 하면서 이제 가면서 들어가는데 네. 어디서 쓰는지를 못 들은 거야. 그래서 여기로 가나 여기로 가나 막 제가 아마 손짓을 했을 거예요. 막 오락가락 하다가 딱 했는데 아니게 웬걸 네. 그 스탠드업 코미디 하고 싶다는 분이 네. 그렇게 떨어서 자기가 쓴 대본 뭐 제대로 살리실 수나 있었겠어요? 아니요 그게 원래 난 그게 하면서 웃기더라고. 그게 아니고 그 대본을 그냥 그 상관없이 우리는 사실은 무시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메이크업을 할 때 그래서 이말년 작가님이 막 메이크업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이런 걸 물어볼 거니까 넌 이렇게 대답을 해 뭐 이렇게 합을 맞췄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올라가기 직전에 형 그렇게 하면 헷갈려서 못할 것 같아 그냥 읽어 이러는 거야. 언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정확하게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항상 그 비약과 생략과 그 조작을 일삼는 괴벨스예요. 그 그러니까, 아저씨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메이크업을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시무룩해져가지고 대본을 네. 이제 바꾸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꾸려고 했는데 솔직히 바꾼 것도 그냥 무난한 거지 막 그렇게 막 그 외국 시상식처럼 그 대본을 이렇게 하진 않았어. 그냥 맞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누구야. 그러니까 난 오히려 그게 헷갈린 거야. 왜냐면 프롬프트에서는 작가님들이 올려주는데 그거 없이 하면 오히려 이게 안 맞지. 그래서 형 이거 그냥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말투 알잖아.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언제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해 하지 마. 언제 그랬어? 어? 언제 그랬냐고. 그리고 떨었다는 거는 그 대본에 너무 떨린다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떨었어요. 아, 아니 안 떠는데 안 떠는데 떤다고 써 있는 거야. 아, 맞아. 그래서 너무 떨리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떨면서 얘기했지. 빈정상했구만. 거기서부터 빈정상했어. 응? 빈정상했어. 아 그리고 그 원래 제 그 공식 말투예요. 배에 힘을 줘서 말하는. 그 배에 힘을 준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결혼식 사회 때도 나왔거든요. 네. 극도로 긴장했을 때 나오는. 아 그러니까 긴장은 했지. 긴장은 했는데. 시청맨님이 처음에 대학교 때. 세모입에 눈이 이렇게 되는. 대학교 첫 발표 때 목소리가 이렇게 나왔대요. 맞죠? 대학교 때 첫 발표 그렇게 했죠. 그게 나온 거야. 아 근데 그건 염소 목소리. 제가 이거고 그거는 예.
그 뭐야? 그 늙은 염소가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왜 이리 떨림은 멈추지 않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어떤 그거는 그 공식석상에서 말. 그거는 말투가 아니고 침착맨이 읽으면 그렇게 돼요. 글자를 읽으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나는 그게 별로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상황만 근데, 주어지면. 근데 그렇게가 안 돼. 보니까 다 읽어 그냥 써준 대로. 그리고 막 정신이 없고 거기 가면은 막 혼란스럽고. 진짜 정신이 없었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게 이제 갤럭시 폴드 그 안에 이제 써 있어요. 딱 열면은 딱 있어 수상자가. 수상자는 실제로 몰라요. 자기가 받는지는. 근데 딱 열었는데 기안 파이사랑 헨리 씨가 이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실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하고 이제 친한 친구고.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발표를 하고 이제 상을 주면서 한번 안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상황에서 기안 파이사는 공황 약을 세 알을 평소보다 세 배를 더 먹고 이미 눈동자가 갈 곳을 잃었어. 그러니까 내가 나랑 눈도 안 마주치는 거야. 이미 지금 막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이게 포옹이고 뭐고 그냥 우리하고 이렇게 인사도 제대로 못 했잖아요. 저는 했는데 카메라에 안 잡혔어요. 아 그래요? 올라오잖아. 그래서 서로 이랬어. 뭘 이랬어? 진짜인데? 너는 형이 앞에 있으니까 못 봤지. 나 이랬어. 그랬어? 아니 그거였잖아. 우리 어디에 설지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형이 앞에 있어가지고. 뭐 이러지 않았어요? 안 잡혔어. 키아한테 전화 연결해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아무튼 올라가는데 그 우리는 이제 시상을 하고 내려가니까 시상 소감을 이제 못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기현한테 전화가 왔어. 에 시무룩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얘 스토리가 많이 알려지고 이제 네. 어떤 공황장애도 있고 네. 얘가 좀 말을 좀 완성을 좀 못 시키는 게 있는데 제가 본 인상 깊은 댓글 반응이 조커 실사판 보는 줄 알았다고 언제 총 꺼내나 조마조마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어저께 시상식이 네. 그 PD님이 그 오빠 생각 저 했을 때 그 오미경 PD님이었는데 네. 그 이번 시상식은 그 끊는 걸 없이 간다고 그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미 20분이 오바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수상 소감할 때 그냥 다 그냥 네. 하셨잖아요. 기다리면서 길게 해도.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딜레이가 그 된 거야. 그래서 기안84 말하는 걸 안 끊었잖아요. 근데 이제 끊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좀 그 얘기 듣고 좀 19개월.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 이게 애가 뭐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버셨을 때 불쾌감을 느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잘 모르는데 이제 쟤는 뭐 상 몇 번 많이 받아봤으면서도 왜 저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기한을 시청자분들과 우리는 알잖아요. 이 스토리를. 네. 그래서 제가 위로 문자 오늘 아침에도 하나 보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침착한 사기꾼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 보냈냐면. 되게 좋은 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옛날에 제가 저장해 놓은 거예요. 제 스스로도 다짐을 하려고. 무라카미 하루키 네. 수필. 유명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둘러싼 호의와 악의의 총량을 양방향으로 어떤 때에는 무의미하게 매도당하고 어떤 때에는 무의미하게 지켜 세워진다. 아... 근데 이거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 명문입니다. 예. 이걸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예. 아, 못 알아들을 텐데. 왜 무시해요? 예? 왜 희민이 무시하냐고요?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네. 참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난 전화 와가지고 기분 좋은 줄 알았어. 왜냐면 상을 엄청 받았거든. 예. 그때 우리 이제 테이블에 시상 테이블 하기 전에 앉아있잖아요. 네. 앉아있는데. 다 받으신 거야 상을. 아, 저 솔직히 저 갈 때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갔는데 다 상이 하나씩 있어. 무슨 아니 무슨 경품 주는 경품 그러니까, 매장인데 다 받았어. 나만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시무룩해졌어. 우리만 상 없다고 막 우리가 그래도 뭐 저기 MBC에서 프로그램 세 개인가 네 개 했는데 올해 하나도 없다고 시무룩해져. 또 덧붙여. 또 세 개 네 개 했다고 언제 그랬어요? 형이 말했지 그거. 그냥 아 왜 우리는 없어? 그냥 이렇게 말했지. 그거 왜 저 저를 1% 듣고 왜 본인의
본심을 말하냐 이거야. 괴벨스. 완전 괴벨스야. 너는 꼬투박씨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여쭤봤는데 그 저희가 했던 프로그램은 MBC 디지털로 분류가 돼 있어서 이 시상식의 어떤 그 대상이 아니었대요. 그 심사 대상이. MBC 디지털하고 MBC TV라 그랬나? 따로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야, 난 많아도 상을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하는지 나지막하게 기한 받을 때 저거는 받아본 사람만 알아. 딱 이러면서 나지막하게 말하더라고. 형은 그 만화 대상 받았죠. 저는 뭐 대통령상도 받아보고. 아,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 할 줄 몰랐는데 내가 또 나도 하나의 나약한 인간이더라고. 네. 참. 그 옆에 우상달빛님. 자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자기는 섰다상밖에 못 받아봤대. 맞아. 아 저기 어때서? 되게 서글퍼져서 형이 저건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섰다상밖에 없는데. 그거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지 그것도. 그래서 옆에 옥상달빛님하고 네. 그 산들님 비오네이프 그 라디오 그 양희은님 하시는 분들이 네. 계셨는데 다 하나씩 넣어. 그래서 계속 이거 뭐라고 써 있냐고 그래서 계속 구경했어. 양희은님하고 이제 합석을 했는데요.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게 제가 20년 전에 주유소에서 일할 때 양희은님 차에 기름을 되게 자주 넣었어요. 다 그 일산러였거든. 근데 그렇게 또 같이 앉으니까 너무 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아 말씀 너무 잘하셔요. 그죠? 양희은님 수상 소감이 너무 그 진짜 무슨 명연설문 같았어. 진짜 달변이셨어. 진짜 딱 길지도 않고 딱 핵심만 딱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현장에서 봤는데 그리고 계속 졸리대는 거예요. 아니, 너무 계속 휘타가, 졸리대. 휘타가 너무 세요. 야 너 지금 이거 오빠 생각 PD님이 연출하는 건데 너 그때도 졸다가 잘렸는데 여기서 또 졸면 어떡하냐고. 아 그거는 천상의 컬렉션이거든요. 그래요? 다른 거예요. 그렇구나. 오빠 생각에서는 그냥 말 못해서 그냥 병풍이라서 잘린 그리고 거예요. 거기 앞에 앉는 게 되게 피곤한 게 뭐냐면요. 계속 그 앞에도 한 카메라맨이 한 서너 명이서 계속 그 리액션을 찍고 있어. 그래서 계속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있어야 돼. 언제 찍힐지 몰라. 그게 너무 피곤하더라고. 아무튼 졸렸어. 그리고 그 뭐지? 딱 보니까 테이블에 그 수상자들만 왔어 거의. 네 맞아요. 가장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거기서. 정말 그 잔치집 말석에 그 각성이들 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놀고 에 저기 말석에다가 상 하나 차려주거라. 그거죠. 고기 몇 조각. 그런데 없더라고 고기 몇 조각. 그래가지고 이제 오래 하니까 배고프잖아요. 갑자기 혼미형이 배고프대. 그래가지고. 그 아래 쓰레기들이 돌아다녀서 제가 이렇게 발로 테이블 아래 이렇게 넣었는데 뭐가 탁 하는데 묵직해. 딱 보니까 촉촉한 초코칩이 새 거가 포장된 채로 있는 거예요. 바닥에 그냥. 그래서 제가 넣으려고 한 거예요. 묵직한 게 보니까. 딱 해서 형 이거 먹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데 이렇게 안 먹는다는 의사표시를 해. 그러더니 30분 뒤에 조용히 부시럭 소리가 딱 들으니까 쓱 가더니 딱 눈이 마주치니까 반절 쪽에서 갑자기 나한테 주는 거야. 눈 안 맞았었으면 안 줬을 텐데. 갑자기 반절 쪽에 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래서 형 먹어. 그러니까 다시 또 주전조 자기 입으로 들어가더라고.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더라고. 찢어놓은 걸. 그래서 조용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 했지. 다른 사람들은 다 트로피하고 꽃다발 받았는데 나는 촉촉한 초코칩 껍데기가 하나 이렇게 앞에 있어. 취했죠. 취하다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하다가 네. 그 침착한 주말 PD님이 거의 매니저 역할을 해주셨어요. 네, 예. 저희가 완전 아마추어고 어리버리하니까 그 제가 그때 그 전화기가 없었던 게 네. 그 코트에다가 맡겨가지고 넣어놔가지고 왜냐면 그 있다가 괜히 막 갖고 있으면 그거 또 휴대폰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래서 맡겨 잘했죠 이거. 네, 잘했어 그거는. 안 했으면 100% 했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핸드폰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라져버렸어. 없어졌어. 그래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라질 때. 난 그때 약간 이거 유튜브 각이다. 나 혼자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형은 내가 본 사람 중에 최고 관중이에요. 진짜로. 펭수랑 만났어요. 완전 관중이야 진짜.
한 저는 1에서 10 정도면 저는 8 정도의 관중인 줄 알았거든요. 네. 15의 관중이요. 그래요? 토할 것 같아. 칭찬입니다. 네, 아니에요. 배 안돼. 급찬이지. 네. 베르쿠트 1312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참고 살았어요? 이 관중 이 끼를? 안 참았어요. 어떻게 참고 살았지 진짜?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그 하고 나서 하니까 그래도 그 좋았잖아요. 얼마나 일단 언제 해보겠어? 너무 그러니까 웃겼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웃겼으면 됐다. 근데 더 주도적으로 웃기고 싶다. 아니 저 더 고급지게 웃기고 싶다. 제가 계속 옆에서 형 그냥 시키는 대로 읽으라고 계속 형 내가 마치 무슨 군대에 그 막 되게 그 젖은 병사들 있잖아요. 젖은 병사들 그 네. 막 그냥 시키는 대로 타성의 젖은 타성의 젖은 네. 계속 뭐 하려고 아 그냥 하나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근데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 선구자가 있어야지 발전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선구자는 되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엄청 능력이 있어서 딱 주면 알아서 팍팍팍 해가지고 막 척척척 하는 느낌인데 완전 아마추어가 나와가지고 이상은 엄청 높고 아니 그게 자치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무튼 그거 해가지고 즐거운 그거였습니다. 김구라님이 되게 선구자였잖아요. 구색 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세우지 마라 이러면 아마 내년에 우리는 구색 맞추기 아니었어요. 우리는 꼭 필요한 인물이었어요. 아니 근데 내년에 한번 보세요. 내년에 그게 아마 미묘하게 반영이 될걸? 그런 식으로 막 대여섯 명 안 올릴걸? 아... 그런 사람 있어야 돼. 일치만 하는 사람? 근데 구색 맞추기를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안 받을 거 아는데 아예 두세 명으로 압축해서 긴장감 있게 해도 되는데 한 대여섯 명을 올려서 컨텐츠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막 입담이나 쇼로 이렇게 시간을 만들어서 뭐 하는 거 이렇게 굉장히 무의미하다 뭐 그런 성토였죠. 시청자 입장에선 좋잖아요. 시청자도 안 오네 그 사람들의 쇼. 그래서 MBC에서 수상자 많아가지고 그 막 그렇게 길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불나오는 마이크 쓴다고 나 재밌었는데 불나오는 마이크 불나오는 마이크 그건 웃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수상자가 아니 후보가 많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제가 불필요하다고 느꼈던 거는 대상 후보들한테 그냥 상을 하나씩 주고 하나 시작. 그거 뭐 왜 그거든. 너무 돌리. 나는 그거 딱 보면서 아 좋은 문화다. 제가 그때 말했잖아. 옛날에 시청자 입장에서 아 생을 자꾸 자기들끼리 돌리지 했는데 제가 그때 앉았을 때 말했잖아. 아 돌리는 게 이게 좋구나. 그거는 못 받아봐서. 훈훈하다. 나 이게 못 받으니까 아 훈훈하다. 이거 이게 이경규 아저씨였으면 제 3의 인물한테는 이게 그냥 별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다 얼굴 이렇게 익히고 하니까 이게 누구 안 주고 누구 안 주고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나도 개수가 그렇게 해서 하나 받고 개수가 싶어요. 많아지면 권위가 떨어져. 그래서 나도 그냥 급조된 거 하나 지푸라기라도 만든 걸로 해서 받고 싶더라고. 자 이경규 아저씨였으면 그냥 바로 지금 기안팔사한테 왔어요. 왔을 텐데 감사합니다. 기안팔사 답장 왔어. 역시 하루키라고 왔어. 또 무시한 거 후회하시죠? 알잖아요. 아 그러네. 펭수랑 만났냐고요? 만났죠. 무대에서 봤죠. 따로는 안 봤죠. 따로는 놀면 뭐하니 촬영했죠. 아 우리가 말고 펭수님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저는 그 딱 뭐 보다가 생각보다 거기가 좁아요. 그 페이블 있는데 되게 좁아요. 진짜. 아 나는 침착맨 작업실만해. 난 TV 볼 TV 볼 때 엄청 넓은 줄 알았거든요. 그쵸 무슨 막 호텔 라운지 같죠? 테이블 막 한 12개 있는 줄 알았는데 한 8개 막 8개? 그것도 되게 밖에 있어. 그러니까 볼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보니까. 집중해서 보면 좁은 걸 좁은 게 보이거든요. 근데 볼 때는 그냥 생각 없이 보니까 네. 아 좁아 보여요. 그 뒤에는 그 관객석 있죠. 작가님들이더라고 각 팀. 맞아요. 그래서 누구 받으면 막 와 응원하고 되게 훈훈해요 분위기가. 여덟 개는 아니다. 10개. 뭐 그 정도. 그래서 그리고 막 그 기한 그 상 받을 때마다
제가 이시연님 얼굴을 봤거든요. 네. 니를 읽어보셔. 아 그리고 그 카메라 잡혔을지 모르겠어. 읽어보셔. 나 이시연님만 봤어. 계속. 나는 가자마자 유재석님이 또 이제 반겨주시면서 마연아 어떻게 지내니? 이러면서 또 막 이렇게 막 해주시고 입이 정말... 근질근질한 것 같은데요? 근질근질거리지 마세요. 네. 그리고 그 뭐야? 그 BK님 봤어요. 완전 신기했어. BK님 나 프로그램 하시는 줄 몰랐어. 아 김병현님 맞아. 김병현님도 오시고. 와 진짜 뭐 하시나 봐요. 하고 계셔 맞아. 그리고 되게 은근히 같은 프로그램 띠또 띠또님 옆 테이블에서 아주 오자마자 아는 척했어. 맞아 띠또님 그러면서 너무 반가웠어. 띠또님도 그 외로웠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보니까 너무 반가웠을 거야. 진짜 이거는 진짜야. 이게 이건 진짜야. 그리고 계속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뭐 이렇게 찍고 있나 이랬는데 그냥 안 찍고 있었어. 그냥 이거 우리만 한데. 그래서 우리 앞좌석에 노홍철님하고 장도연님 계시고 이쪽에는 그 김이나 작사가님이 저희 사진 찍어서 올리셨어요 인스타에. 아 그래요? 예예. 예. 지나가면서 뵀었고 저쪽에 양세형님 있고 저쪽 그 뭐야 저쪽 뭐 전참씨 김이나 작가님이 그렇게 저기 하스스톤을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중독이에요. 그분은 직업 바꾸셔도 될 것 같아요. 하스스톤 시청자로요? 네. 왜냐면 그거 하는 시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게 직업이 해설자? 근데 이미 너무 많아요. 시청자가 직업인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레드오션. 심지어 제 직업도 하스스톤 시청자예요. 레드오션이야? 왜냐면 맞아 새벽 4시까지 보더라고요. 맨날 봐요. 악플 달면서. 그리고 토할 것 같은 게 검색을 시청자 순으로 딱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눈에 띄면 들어가요? 아니요. 탐색 하스스톤. 하스스톤으로 정렬해서 봐요. 그래서 하스스톤 안에서만 가요. 아마 김이나 작사가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안 그러면 하스스톤 방송에서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싶으면 마스크 방송. 어저께는 룩사님 방송 봤고. 뭐 따연이. 갓보기. 뭐 이런데. 하스스톤 할 때. 갓보기도 하스스톤 할 때 가지. 정말 좋아하는구나. 아니 나는 그게 제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더라고. 어쨌든 그리고 지금 아침에 왕십리역에서 커피 사오는데 커피 주문하자마자 받으셔서 한층 그 매니저분이 어제 잘 봤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엉망이었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이건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아, 최고 아니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 아니에요 엉망은 아니에요 가로치고 어 맞아요. 엉망은 아니고 존망이에요 뭐 그런 거지. 공중파 카메라 마사지 받으셔서 한층 더 잘생겨졌네요. 감사합니다. 그거 할 때 이렇게 하셨어야죠. 위치 뭐요? 아 어저께 봤어요. 뭐 사실은 이거 꺼내면서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거 앵콜을 해줬어야죠. 어제 있게. 어제 내가 생각한 대본으로 할까요? 네. 물어봐 나한테. 갑자기. 아 이 떨림이 멈추지 않는데요. 주호민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요. 침착맨님은 혹시 제주도의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그게 뭐야 멈춰놔. 아 이런 거요? 아니 그러면 네가 갑자기 내 이마에다 뽀뽀를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괜히 전문 방송 작가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죠 진짜. 그거 했으면 좋은 점은 하나 있어요. 뭐야? 우리 희민이가 덮여진다는 거. 아, 못 덮어. 그거 못 덮어. 그걸 어떻게 덮어? 아무튼 희민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즐거운 그거였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이제 침투북한 준비를 조금만 하고 그 정확한 명칭 침투북한입니까? 침리즈컨입니까? 저는 이제 침투북헌으로 하는데 네. 입에는 침리즈컨이 붙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침리즈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히오스를 네. 옛날부터 히오스 H O 뭐야?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HOS. HOS가 이미 게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HOTS라고 했는데 호츠? 되게 안 붙는데요? 그래가지고 한국 명칭 히어로즈라고 해달라고 했어요. 공식적으로. 네. 그런데 사람들 히오스가 붙으니까 히오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블리자드만 히어로즈라고 다 히오스라고 해. 아, 마치 이것도 그런 거야. 히오스 히오스맨. 저만 침투복권이라고 하고 다 침리지컨이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했냐면은 블리즈컨처럼 이제 어떤 컨이 뭐더라? 뭐 그 뭐죠? 컨뭐 발표잖아요. 무슨. 컨벤션이에요. 컨벤션인가 뭐 그렇잖아요. 컨테스트? 컨테스트는 아니 컨퍼런스. 컨퍼런스. 아무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침투부의 컨퍼런스. 그래서 그냥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블리자드 느낌인데. 난 침투부 컨이 더 좋은데? 저도. 근데 이제 사람들은 침리즈 컨으로 하더라고. 왜냐하면 블리즈 컨이잖아요. 그래서 스타일도 블리자드 느낌으로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키고 원래 제가 항상 하듯이 대본 없이. 네. 근데 이제 주호민 작가님이 좀 욕심을 좀 더 많이 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된다. Hello, 침투부컨 이러면서 들어와야 된다. 네, 이랬죠.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본을 쓴다고 그러더니 개인 방송에서 이거 하고 자기 대본 써야 된다고 해서 지금 써오셨죠? 예, 대본도 다 그래서 썼죠. 그래서 지금 리허설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리허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관종이야? 관종이 아니고 완성도에 욕심이 있는 어떤 그 프로듀서로서의 그걸로 해주세요. 이게 왜 관종이야? 아니 나는 그냥 왜냐하면은 블리자드 느낌을 이제 그 좀 패러디를 하면은 네. 물론 재밌죠. 그럼요. 재밌는데 그 느낌을 계속 가져가기가 저는 힘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좀 편하게 가려고 했지. 그냥 왜냐하면 준비하는데 좀 오래 걸리고 막 좀 걸리면 제가 스트레스 그냥 중간에 그냥 집어 던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가 네. 저를 잘 아니까 네. 최대한 준비 적게 하지만 아. 준비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좀 많이 이거를 항상 그 밸런스를 저는 되게 아, 그러니까, 아래쪽에 잡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아니까 그러니까 기둥만 딱 세워놓은 거예요. 기둥만. 그래서 잔가지는 그때 하는 거죠. 리허설 하고 오겠습니다. Hello, 심리스컨. We will back soon. 자, 안 돼 또 하시면은 굉장히 또 잘해주시고 성대모사 같은데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분명히 대본대로 하면은 더 그리고. 더 그 알찰 거예요. 내가 옷도 그래서. 맞춰 입고 오라고 했죠? Hello, 채민리스컨. 어저께 그 시상식 끝나고 헤어지는데, 야, 아 맞다, 말려나. 너 내일 이거 꼭 입고 와야 돼. 이거 맞춰야 돼. 그 블리즈컨처럼 해야 돼. 두고 봐. 진짜 보기 좋을 거야. 지나가는 직장인님 사격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진짜 개발자 같아요. 느낌이. 그죠? 왜 이렇게 개발자 같지? 특히 막 교포, 동양인 그 아시안 아메리칸 진짜 개발자 같아. 자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아마 리허설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한 시쯤에 돌아올 거예요. 그 한쪽 손에 한쪽 손 주머니에 넣고 얘기하세요. 아 서서 할 거예요? 아니요, 앉아서 할 거예요. 서서 하는 거 아니 느낌 괜찮아서 말한 건데. 뭐 아니 서서 해도 되죠. 자신 있으면. 그럼 밥을 켜서 밥을 먹고 시작할까요? 리허설하고 밥 켜서 밥을 먹고 2시에 시작? 그것도 좋아요. 디너 저 런치 먹으면서 그냥? 어저께처럼? 어 좋아요? 저는 좋아요. 자, 밥을 먹으면서 리허설 하면 어때요 그냥? 방송 키고? 아 방송 키고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응. 방송 안 키고 밥 먹으면 근데 리허설 한 15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순서만 맞춰보는 거니까. 아 승우 아빠님 실격으로 너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우 아빠님 아세요? 유튜버신데 제가 요리하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댓글은 꼬박 그 답 댓글에 답장을 거의 안 하잖아요 제가. 네. 근데 왜냐하면 제가 그 한 번 하면은 다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면서 넣는데 항상 이제 댓글을 그 뭐라 그러지 간간히 써주시더라고요. 저 봤어요. 그 트위치 파티 음식이 엉망이었다. 그거 어. 그 영상 봤어요. 아 그게 올라왔어요? 그건 안 봤어요. 그거만 봤어요. 저는. 아 그거만 봤어요. 아,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도 그 계속 그 가서 봤는데
어 채널이 건실한 채널이더라고요. 아 샌드박스 파티구나. 트위치가 아니고. 아 엉망이다. 네. 그 띠또님한테 제가 바로 전화해서 제가 전달해버리겠습니다. 아 전달하지 마. 아 어차피 유튜브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지옥가 그 왜? 거기 있어요. 신감께 나오던데요. 그거 남주는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 지옥 간다고 나왔어. 발설죠. 혀가 뽑혀. 전하지 않아도 될 말을 전달하는 자 발설지옥. 자 리허설 하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숭아빠는 지옥 안 간다는데. 아 나중에 숭아빠님하고 뭐 하면 재밌겠다. 김풍 작가님과 요리 대결 어때요? 아 좋다. 아니 그 팀을 해. 팀을 해. 아 형. 아 나 우리 나, 중에 하나 찢어져. 어 좋다 좋다. 그래서 어 지옥에서 온 조수. 승우 아빠님은 양쪽에서 승우 아빠님하고 김풍님이 말만 할 수 있어. 아, 아바타 지심? 아바타 그 속 터질라 그래. 아바타 좋다 좋다 재밌죠. 예 앞에 계속. 예 근데 이제 준비하는 거 귀찮잖아요. 예. 쌤빠게 맡겨. 아 좋지 좋지 그렇지 그렇지. 음식 뭐 이렇게 해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쌤빠하고 이제 그 요청을 하면은 쌤빠도 좀 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윈윈을 해야잖아요. 네 좀 쌤빠 생방 채널에다가 좀 생방을 하고 그 녹화본은 가져와서 제 채널이나 뭐 올릴 수 있게. 그리고 저기 구급 요원 대기시켜야 돼요. 손가락이 없어질 테니까 하다가. 와 그건 지옥 안 가요? 뭐가요? 직접 악담하는 건 지옥 안 가요? 안 가요. 뭐 그래? 내 맴이야. 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몇 번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갔다 오겠습니다. 계속 아이디어가 자꾸 떠오르니까.